영업팀 나고민 부장은 요즘 말하는 대로 척척 업무를 처리해주는 로봇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고객은 물론이고 생산팀이나 지원팀 등 머리를 맞대고 커뮤니케이션하거나 차별화된 제안을 위해 생각할 시간도 부족한데 건마다 내부 보고를 위한 자료를 만드느라 야근하기 일쑤이기 때문이죠. 비슷비슷한 예산서 문서를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일일이 항목을 작성해서 관련 부서마다 보내고 확인하는 일로 주말에도 마음 놓고 푹 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생인 아들이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내가 직접 만든 게임이에요. 하길래 봤더니 꽤나 그럴싸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손쉽게 만들었다는데요. 순간 나부장의 머리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코딩 모르는 초등학생도 개발을 하는데 나도 이 지긋지긋한 반복 업무를 끝낼 수 있는 앱을 한번 만들어볼까? 과연 나부장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나부장과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시다면 희소식입니다. 이제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쉽고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시티즌 디벨롭먼트, 즉 시민 개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로우코드, 노코드 덕분인데요. 복잡한 코딩 과정 없이 개발 언어를 모르는 사람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최소한의 코딩만으로 가능한 방식은 로우코딩. 아예 코딩이 필요 없으면 노코딩이라고 하죠. 가령 쇼핑몰 앱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기존에는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하나 작성해야 하는 코딩이 꼭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로우코드, 노코드 플랫폼에서 필요한 메뉴를 원하는 위치에 끌어다 놓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가트너는 2024년까지 전체 앱 중 65%가 로우코드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이처럼 기업에서 시민 개발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개발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시민 개발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업무, 학습, 여가, 쇼핑 등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모바일 앱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앱 시장만큼이나 앞으로 더 많은 앱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문 개발자가 부족한 탓에 앱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고 싶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때 비개발자 직원이 대고객 앱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필요한 앱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 보완할 수 있으면 고객 가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다질 수 있습니다. 로우코드, 노코드를 활용한 시민 개발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의 위협이 되는 섀도우 IT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섀도우 IT란 직원들이 승인되지 않은 기기나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IT 부서나 책임자가 파악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밀레니얼과 Z세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툴 외에도 자신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이로 인해 IT 부서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각지대가 생기고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처럼 보안의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기업은 선제적으로 현업에서 정말 필요한 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직원들이 스스로 개발한 앱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IT 자산도 한 데 모아 더 수월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죠. 여기 2018년부터 직원 1인당 1로봇을 선언하면서 시민 개발자를 키워내는 기업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최대 이동통신사 싱가포르 텔레콤입니다. 싱텔은 직원들이 RPA봇의 반복적인 일을 맡기고 고부가 가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직원 누구나 워크숍이나 해커통 등을 이용해 봇 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사내 라이브러리에 공유된 봇들을 업무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RPA를 전혀 모르던 비개발자 시니어 직원이 봇 개발에 성공한 일화가 유명한데요. 싱텔에서 46년간 일했던 HR임원 발레리 영탄이 4일간 교육을 받고 단 6일 만에 자기 이름을 딴 발봇을 개발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업무 중 하나는 55개 부서에 필요한 교육개발 예산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일인데요. 하루 4시간 반씩 2주가 걸리고 마우스 클릭은 385번이나 해야 하는 일이었죠. 발봇을 직접 만든 후에는
앱 로그인부터 보고서 작성과 저장, 보고서 링크 전송까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12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싱텔에서는 현재 비개발 직군 직원들이 만든 여러 봇들이 HR 부서 외에도 엔지니어 부서, 고객센터 등 여러 부서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서류를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나도 우리 조직에서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솟아나지 않나요? 지금 나의 혹은 우리 조직의 업무 과정 중에서 불편한 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걸 알아서 척척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은 더욱 창의적인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실 겁니다.